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한국 시각으로 2022년 4월 1일이 되었는데요. 내일 요 시간이죠? 지금 딱 공교롭게 새벽 1시인데 내일 4월 2일 새벽 1시 카타르 현지 시각으로는 저녁 7시 이 시간에 2022 피파 월드컵 카타르 대회에 본선 조 추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게 있으니 제비를 만들었어요. 현실적인 제작 문제로 인해서 같은 박스에다가 코트 1만 노란색 포스트잇으로 만들었고 나머지 흰색 포스트잇으로 2번에서 4번까지 만들었고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 2번 공에서 4번 공까지는 따로 뽑아요. 몇 번 시드에 넣을 것인지를 그때 뽑거든요. 하지만 역시 현실적인 컨텐츠 제작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그냥 아끼기로 했어요. 대신에 여기서 어차피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뽑힌 순서대로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으면 되겠죠. 뭐 여기 포트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면 되겠고 모의 추첨 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어요. 팀 이름이 적힌 32장의 카드를 각 포트에 배치를 하는데 포트 1 중에 A존은 무조건 카타르가 나올 때까지 비워둘 거예요. 같은 포트끼리 같은 조에 배정 안 할 거고 같은 대륙끼리 같은 조에 배정 안 하되 유럽은 한 번은 겹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포트 2번에서 4번까지는 시드 번호도 2번에서 4번을 뽑아야 되지만 제작 환경 문제로 아까 설명한 방법 썼다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32장의 모든 카드를 한꺼번에 뽑아서 그래서 포트 1들은 시드 1번에 나머지 포트들은 2번에서 4번까지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채우면 되겠죠. 유럽 패스 A랑 대륙 플레이오프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자리만 뽑을 거예요. 자, 포트 1에 들어가는 팀들을 보자면 괄호는 FIFA 랭킹 순이고 그 옆에 적혀 있는 거는 각 대륙별 예선 성적을 해놨어요. 자, 카타르 FIFA 랭킹 51위 개최국이라서 A조 1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브라질 남아메리카 예선 1위예요. 한 경기 남긴 했는데 저도 상관없더라. 그리고 FIFA 랭킹 2위 벨기에 2조 1위 3위 프랑스 유럽 D조 1위 4위 아르헨티나 남미 2위 잉글랜드 유럽 I조 1위 스페인 유럽 B조 1위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은요 조 1위는 못했고 플레이오프 패스 C에서 올라왔어요. 그 다음 이제 포트 E 네덜란드 G조 1위고요. 덴마크 F조 1위 멕시코는 북중미 카리브에서 2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J조 1위인데 포트 E까지 내려왔고요. J조 1위인데 이 1패가 북마케도니아예요. 이 북마케도니아한테 한판 쳐서 레브 감독이 잘렸죠. 북마케도니아가 유럽 패스 C에서 이탈리아를 꺾으면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포르투갈 못 이겼지. 미국 북중미 카리브 3위가 됐어요. 마지막에 코스타리카한테 졌어. 스위스 C조 1위고요. 그리고 우루과이 남아메리카 3위 크로아티아 H조 1위 그 다음 이제 포트 3 세네갈이 아프리카 H조에서 1위를 했어요. 아프리카 최종 예선에선 이집트를 상대로 합산해서 승부차기까지 가서 이겼고요. 그리고 이란 아시아 A조 1위였고요. 일본 아시아 B조 2위를 했고 그리고 모로코 아프리카 I조에서 1위를 했고 최종 예선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두들겨 팼어요. 세르비아 A조 1위예요. 폴란드 패스 B 폴란드는 좀 러시아 때문에 이득을 본 케이스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실격됐죠. 그래서 폴란드가 그 경기를 부전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을 이기고 올라왔지. 사실 이제 폴란드가 그렇게 상황이 좋진 않았었는데 좀 그래도 수비를 좀 정비를 하고 그래도 스웨덴을 이겼대. 그거는 좀 인정. 대한민국 아시아 A조 2위 튀니지 B조에서 1위를 했고 튀니지가 말리한테 이기기는 했는데 합산 점수 1대0 그리고 2차전 때 90분 내내 0대0이었어요. 포트 4 카메룬 D조 1위를 했고 알제리랑 연장전까지 했는데 질 뻔했는데 이겼어요. 연장전 극장골을 넣어가지고 그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북중미 카리브 1위인데 마지막에 파나마한테 져가지고 포트 3으로 못 갔어요. 에콰도르 남아메리카 4위 사우디아라비아 B조 1위 가나 G조 1위를 했고 나이지리아한테 이겨서 올라왔어요. 유럽 패스 A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FIFA 랭킹과 관계없이 그냥 디포트로 갔어요. 일단은 웨일스가 오스트리아를 이긴 상태고요. 우크라이나랑 스코틀랜드의 승자를 웨일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륙 플레이오프 A 호주랑 아랍에미리트의 승자를 페루가 기다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와요. 대륙 플레이오프 B 코스타리카랑 뉴질랜드의 승리팀이 여기에 올라올 거예요. 어쨌든 코스타리카가 올라올지 뉴질랜드가 올라올지 모르는 일이죠. 추첨 결과를 적기 위해서 여기부터 제비들을 뽑으면 적어놓으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두구두구두구 한 번 더 섞자. 근데 어차피 노란 거 여기에 몰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포트 1이거든. 김승훈의 저주가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뭐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한번 문어가 돼볼까요? 대한민국이 나갔어요. 대한민국 포트 3이죠? A조에 못 들어가죠? 카타르가 있어서 못 들어가요? 대한민국 C조에 들어갔어요. 짜잔. 벨기에 우루과이 카메룬 그나마 나쁘지 않다고 봐. 솔직히 브라질 있는 조보다 훨씬 나아.
그 다음 세르비아가 나왔어요. 세르비아가 근데 포트 3인데 그래서 A조에 못 들어가요. 자 한번 볼게요. 어디에 들어갈지. A조 포트 3 세네가 있어서 못 들어가고요. D조 유럽 두 팀이라 못 들어가고요. 여기 이미 포트 3 이란이 있어서 못 들어가요. 포트 3 이란이 있어 못 들어가? 아 이게 문제가 되네. 이렇게 되면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요 한 조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아 순서대로 다시 하자고. 1번부터 다시 갈게요. 순서대로 채우도록 할게요. 어우씨 또 카타르가 먼저 나와. 어차피 카타르는 언제 나오든 상관이 없었거든요. 일단 카타르 그냥 쓸게요. 스페인 스페인 B조 잉글랜드 C조 또 어떻게 섞이려고 왜 유럽부터 나오지 이번에. 브라질 D조 데스그룹이 되네. 브라질 이번에 D조로 가서 죽음의 D가 되네. 아르헨티나 E조 이렇게 되면 잘하면 브라질이랑 아르헨티나는 결승까지 안 만날 수도 있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포르투갈 F조 일단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플레이오프로 올라온 팀들은 아예 그냥 하위 포트로 그냥 빼야 된다고 생각해. 직행이 아니잖아 플레이오프는. 그러니까 핸디캡을 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벨기에 G조고요. 솔직히 이번에 포트이 너무 세. 그러면 나머지 H조는 프랑스겠죠. 프랑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은 포트 1 이거는 이제 안 뽑을 거니까 포스트잇 노란 거 3장을 뽑아서 이걸로 숫자 2, 3, 4를 쓸 거예요. 이거 뽑는 거는 이제 이거를 여기 이 페르로세에다 넣고 원래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사실 요 안에 좀 사탕이 좀 몇 개 있긴 한데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제 포트 2 카드들을 다 접어서 넣는 거야. 이거를 소품이 이렇게 쓰네. 이탈리아보다 포르투갈이 빠졌으면 좋았을 거라고. 스위스가 나왔어요. 스위스는 시드 3번. 스위스는 A조 3번으로 갈게요.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문제가 없을 듯 하네요. 아니 뭐 이거야 뭐 번호 3개 이렇게 섞는 건데 이래야 컨텐츠 시간을 때울 수 있죠. 네덜란드 일단은 B조고요. 시드 2번. 스페인 네덜란드 2014년에 같은 조였지 않았나? 그때 네덜란드가 스페인 두들겨 팼죠? 진짜 그때 생각도 못했는데 그때 아마 한 새벽 4시 경기였나? 그 올빼미 버스 타고 집에 가면서 봤는데 야 스페인이 이렇게 깨진다고? 진짜 그걸 상상을 못한 거야. 그리고 스페인 결국 3위로 떨어졌잖아. 우루과이 우루과이 일단은 C조 확실시. C조 잉글랜드 우루과이에요. C조의 3번. C조 3번 우루과이. D조 2번 포트 어떤 팀이 들어갈까? 덴마크. 브라질이랑 덴마크 일단 한 조고요. 번호는 어디로 들어갈까? 번호 4번. 브라질이랑 덴마크는 조별리그 3차전에서 만나요. 2조는 2조 포트 2 뽑아왔거든요. 2조에 아르헨티나 있거든요. 아르헨티나랑 독일 일단 같은 조예요. 아르헨티나랑 독일을 만났어요. 뒤지겠네. 죽음의 조 탄생. 3번 근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네. 자 조별리그 3차전이 될 경우는 서로가 2승씩을 하고 만나서 공만 굴리다 끝나기 때문에 의외로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조별리그 2차전이에요. 마냥 공만 굴리다 끝날 수는 없게 되겠죠. 특히 아르헨티나랑 독일은 2014년에 결승전 했었잖아요. 그거 리턴 매치야. 그때 독일이 이겼죠. 연장 후반까지 가서. 자 크로아티아 일단 F조에 들어갈 거예요. F조 2번. 포르투갈이랑 크로아티아 처음부터 붙네. 현실이 보여요. 여러분 벌써부터 현자 타임 오면 안 돼요.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현자 타임이야. 하룻밤 보내보고 현자 타임이 오는가 마든가 해야지. 자 그 와중에 멕시코 나왔어요. 자 일단 멕시코 G조고요. G조 3번이에요. H조에 들어갈 포트 2는 그냥 뭐 나머지 하나 미국이겠죠? 프랑스랑 미국이 같은 조 걸리네? 3번.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주자면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스위스는 개막전을 피했고요.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같은 조고요. 잉글랜드 우루과이가 같은 조가고 있고 브라질 덴마크 같은 조. 아르헨티나 독일 같은 조고.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벨기에 멕시코 프랑스 미국. 카타르는 또 꿀빠져. 그치 포트 1의 장점은 아무래도 밑에 깔고 가는 팀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개최국이 장점은 그거예요. 포트 1을 다른 상대를 안 만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네덜란드든 독일이든 카타르 있는 조로 갔었으면 카타르가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아르헨티나랑 독일이 같은 조 걸렸고 스페인이랑 네덜란드 같이 걸렸어요. B조랑 E조가 현재까지로서는 제일 빡센 조. 포트 3을 접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포트 3에 이제 대한민국이 있죠. 아시아팀 잘해야 한 팀 살아남겠다고. 너무 현실적. 원래 제비 다 손으로 뽑잖아요. 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드디어 지금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포트 3 뽑을 거예요. 포트 3 뽑을 시간이라서. 포트 3 누가 나올까요? 강팀이 포트 4에 포진하니까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요 플레이오프 팀들을 FIFA 랭킹대로 포트를 나누지 말고 플레이오프로 올라간 팀들을 그냥 무조건 하위 포트로 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더 빡센 조들이 걸리겠죠. 꿀조 이런 거 안 나오게. 왜냐면 플레이오프는 직행을 한 게 아니니까 플레이오프는 핸디캡을 줘야 된다고 봐. 플레이오프 왜 하는 줄 알아요? 그래야 다른 팀들을 보는 재미가 있거든. 원래 스포츠가 다 그러잖아.
2란이 나왔어요. 이제부터는 필터가 들어가요. 일단 2란은 A조에 못 들어가잖아요. 번호가 3번이 나왔네요. B조 3번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걸려지게 돼요. 뭐 이제 쭉쭉 뽑지 뭐. 2란 잘 가라요. 1번! 1번? C조 4번이에요. 첫 판부터 우루과이야. 1번 잘 가.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야. 세르비아! 세르비아 과연 몇 번이 나올 것인가. 세르비아가 D조예요. 그냥 번호를 2번 3번 중에서만 보면 돼요. 이럴 때는 3번 세르비아 포트 3. 그래서 브라질 덴마크랑 한 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지. 일단은 제비를 뽑고 어느 조에 들어갈지를 보고 시드번호 뽑는 제비 중에서 빼면 되지.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아 카타르 세르비아 조에 못 들어가냐고요? 그럴 수는 있네. 그러면 옆으로 빼면 되지. 그러면 다시 번호를 다시 뽑으면 되죠. 2번 세르비아 A조 2번에 들어갔어요. 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시드 번호 하는 거는 필터가 빠르니까.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 여기도 그러면 카타르가 꿀조가 아니게 되는데? 세르비아랑 스위스 한 이 정도면요 2002년에 D조랑 비슷해질 수가 있어요. 실력차가 적어져서 죽음의 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세네갈 나왔어요. 두 팀 나온 조로 가면 되겠죠? 두 팀 나온 조로 먼저 갈게요. 그러니까 원래 물리고 물리는 게 통수 칠 수 있다고. 서로 통수 치는 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A조가 그래요. 독일 우리의 뒤통수를 맞았지? 아 4번을 빼고 뽑아야지. 세네갈 지금 D조거든요? 최소 승점 4점을 따야죠. 2번 현재 세네갈 D조로 갔어요? 세네갈 D조야. 브라질이랑 한 조야? 저기도 그러면 죽음의 조의 필이 보이는데 저기도 지금 죽음의 조의 필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세네갈은요 이번에 이집트랑 승부차기 했는데 조금 논란이 좀 있어요. 승부차 기가 참고로 지금 FIFA의 사무총장이 세네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인가 계속 그 이집트 애들 녹색빛 레이저로 막 방해 거는데 그거를 그냥 심판이 넘어가더라. 잘라 승부차기 실축했어요. 폴란드 나왔어요. 일단 폴란드 2조예요. 아르헨티나 독일이랑 한 조예요. 지금 사무총장이 세네갈 사람이어가지고 스위스랑 같은 조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거 내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FIFA 회장이 스위스 사람이야. 2조 4번 폴란드. 이제 슬슬 대한민국 나올 때도 됐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긴장돼요. 이제 나왔어. 대한민국 또 안 나왔어. 이제 슬슬 나와줄 때도 됐는데 F조 4번에 들어가요? 대한민국이 보약이라고요? 지금 남은 데가 G조 벨기에 멕시코 H조 프랑스 미국이야. 그 중에 하나를 대한민국이 들어가야 돼요. 또 피해갔어 모로코야. 멕시코는 피하네. 멕시코는 피했어요. 모로코 G조 2번 첫 판에 벨기에예요. 나머지 한 장은 대한민국이겠죠? 벨기에는 모르겠는데 일단 멕시코는 확실히 우리 PTSD 올 거잖아요. 하석주 퇴장. 그래서 대한민국이 H조에 들어갈 거고요. 자 H조에서 번호를 H조 4번 첫 판에 미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랑 조별리그 3차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번호표는 뽑을 필요가 없겠지. 한 팀씩만 들어가면 되니까 포트 4를 접어서 넣을 거예요. 조의 난이도를 완성할 포트 4가 들어갈 거예요. 여기가 지뢰밭이 많아 플레이오프 때문에. 우리가 사포트 같다고요 현재까지? 프랑스, 미국, 대한민국이 한 줄... 일단 우리 캐나다는 피할 수 있어. 미국한테 감사. 웨일스만 걸리지 말자고요. 유럽 패스 A 걸릴 수도 있어요. 유럽 패스 A라고 적어놓고 뽑기 때문에 웨일스가 안 나와. 아 근데 우크라이나 걸리면 우리 좋을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좀 미안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본선을 준비할 여유가 안 될 거예요. 지금 2조 완전 전쟁조 됐죠.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 독일이랑 폴란드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지. 독일이랑 폴란드도 역사적으로. 가나 A조예요.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이기 때문에 A조 완성. 카타르, 세르비아, 스위스 가나? 카타르 뭔가 좋아 보인다고요? 저게 좋아 보이는 걸까요? 세르비아랑 스위스랑 가나랑 카타르? 오히려 내가 얘기했잖아요. 2002년에 D조가 죽음의 조가 된 이유. 처음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대한민국이 실력이 팍 올라가가지고 서로의 실력차가 줄어들어서 죽음의 조가 됐죠. 서로 물고 물리는. A조 지금 그런 거예요. 실력차가 줄어들어서 죽음의 조야. 한 팀이 미치면 죽음의 조가 된다고. 캐나다 B조가 있게요. B조 스페인, 네덜란드, 이랑, 캐나다야. C조? 아 안타깝네요. 대륙 플레이오프 A가 나와서 C조 G조에 못 들어가요. 대륙 플레이오프 A 호주, 아랍에미리트, 페루가 나왔어요. G조에 들어가요. 요조에 들어가요. F조에 들어가. 진짜 이란 정말 잘 가라다.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다. 이란이 3위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요. 방금 뽑은 거는 아시아 남미 플레이오프이기 때문에 F조에 넣었어요. C, D, E에 다 남미가 있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심지어 C조는요 아시아도 겹쳐요. 사우디 나왔다. 사우디 C조에 못 들어갔죠? 사우디는 D조 브라질이랑 같은 조예요. 이렇게 됐어. 브라질, 세네갈, 사우디아라비아, 덴마크야. 사우디 잘가.
사우디가 이렇게 되네. 승점 자판기는 운명이야. 자, 유럽 패스 A가 나왔어요. C조에 가겠네요. C조가 여태까지 유럽이 잉글랜드밖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웨일스,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중에 한 팀이 들어가요. 아깝다. 우리 좋아서 우크라이나가 올라오지.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전 세계의 응원을 받아서 본선에 기적 진출하는 드라마를 쓰지만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하고 월드컵 본선에서 승부는 승부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겼으면 좋겠는데 구호물품 줄 테니까 승리는 우리가 하는 걸로. 유럽 패스 A, C조로 갔어요. 자, 카메룬 나왔어요. E조로 가면 되겠네요. 아르헨티나, 독일, 폴란드로 갔던 줄 알아? 카메룬 잘 가요. 요조 어쩌자는 거야, 2조. 2조도 진짜 가관이다. 카메룬 가도 일로 가냐? 일본은 없다고요? 자, 대륙 플레이오프 B가 나왔어요. 코스타리카, 뉴질랜드가 나왔어요. G조에 멕시코가 있죠? G조에 멕시코가 있기 때문에 여기 G조에 못 들어가요? 이래도 문제네요. 아, 이렇게 되면요, 플레이오프 패스를 자리를 바꿔야 돼. 아마 이런 필터를 적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아시아 남미를 일로 옮겨야 돼요. 벨기에, 모로코, 멕시코 이 있는 쪽으로 옮기고 북중미, 오세아니아를 일로 넣어야 돼요. 여기는 안 겹치죠? 포르투갈, 크로아티아, 튀니지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번에 아무래도 조 추첨할 때 플레이오프 제비는 이렇게 뽑는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이제 피파가 이럴 수도 있어요. 플레이오프 A, 플레이오프 B를 저런 식으로 뽑아요. 저런 식으로 뽑아서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자리를 넣어주는 식으로 추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포트인 거야. 포트사가 플레이오프가 일로 가게 되면서 약간 그런 점이 있어요. 에콰도르, 남미 걸렸죠? 그 다음에 남미 중에 약팀이지? 에콰도르가 H조로 가게 됐어요. 약간 이런 변수가 있네요. 아까 우리가 뽑다가 막혔잖아요. 1차 시도 때 뽑다가 막혀서 이번에도 또 그런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륙 플레이오프가 나온 그 제비를 바꿨어요. 아마 이번 실제로 조추첨을 할 때도 그 대륙 플레이오프 그 제비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잘 걸린 거지. 이게 진짜 희망고문이다. 그나마 에콰도르가 왔어요. 그나마 다행이다. 남미 중에서는 그나마 에콰도르가 할 만한 팀이기 때문에. 에콰도르 최고 성적 16강 한 번 간 적 있거든요. 에콰도르 애초에 본선 자체를 많이 안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